자,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궁금할 땐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이 되겠네요. 네, how의 뜻이 뭐예요? 어떤. 뜻이 하나밖에 없나요? 어떤, 그리고 그리고 어떤 뭔데?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혹시 이런 거 배우는 거 기억 안 납니까? 처음 봐요? 아니요. 어떤 어떻게 아니었어요? 아닙니까? 맞죠. 알려줬어.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일곱 번, 여덟 번 알려줬던 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라는 뜻. 어떤 이란 뜻이죠. 어떻게 라는 뜻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feel의 뜻은? 어, feel은 느낌. 되십니까? 단어 안 했어요? 힘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던가요? 단어에? 이런 뜻은 안 들은 것 같은데. 느끼다. 뭐 너 눈치 보고 고치고 하는 건 뭔 소용이 있어요? 무슨 느낌입니까? 느낌. 느낌은 feeling입니다. 필의 뜻은 뭐예요? 느끼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오케이. 여기에 어떻게 라고 써있다고 해서 how의 뜻이 뭐 어떻게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어떤 how do you feel의 뜻은 어떤 상태를 do you feel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상대방의 기분이 궁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너는 어떤 기분이 드니?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이라고 물어봤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 그러니까 뭐 문장에 뭐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거나 또는 이렇게 끝나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 보고기 때문에 문장이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한 가지 규칙 안에 속해야 되고요. How do you feel?은 누가 다 만드는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왔어요? 어, 하다시를 따라. 하다시면 분지 도든지도 얘기해 주셔야죠. 두 개. 오케이.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볼까요? 오케이. 어떤 여자의 기분이 궁금하면? 어, how. 더즈 오 쉬 빌 그렇죠. 어떤 여자의 기분이 궁금하면 How does she feel? 오케이. 이 자리에 너의 어머니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너의 어머니 Your mother. 너의 어머니 기분은 어떠시니? How does your mother feel? How does your mother feel?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는 상대방 You의 기분이 2인칭의 기분이 궁금하니까 여기 you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How do you feel? 이라고 물어봤더니 어, 좀 슬프대요. I feel sad. You sad. Sad의 뜻은? 슬픈.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게? How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기분을 물어볼 때 how라고 물어봤죠. How do you feel? I feel sad. 오케이. I feel sad. 너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오케이. How do you feel? 이라고 물어낸다. How do you feel? 물어봤더니 이번엔 배가 고프대요. I feel hungry. Hungry 한번 써볼까요? H-U-N-G-R-Y. 오케이. Hungry의 뜻은? 배고픈. 배고픈. 무슨 시?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오케이. 여기 얘도 이렇게 문장 부호가 있으니까 이건 누가 다죠?
이 문장에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I 다 누가 다가 하자씨가 I feel I feel 그렇죠.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 부분이고요. I feel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왔어요? 하다시 두요. 그렇죠. 이 속에 두가 지금 숨어 있고 두가 숨어 있을 때는 하다시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S 같은 거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궁금할 땐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이라고 묻고 기분을 답할 때는 I feel sleepy. Feel sleepy의 뜻은 졸린. 무슨 시? 어떤 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졸린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은 Sleep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졸린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요? Sleep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어떤 기분이니? Sleepy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How do you feel? Hey, 너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난 졸려? I feel sleepy. I feel sleepy. 너 기분 어떻니? How do you feel? 했더니 이번엔 I feel angry. Feel angry. 한번 써볼까요? 이게 GRY. Angry 뜻은? 화난. 헤이, 무슨 시?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씩 두요. 니까 나는 느낀다. 나는 기분이 든다. I feel. I feel. 너는 기분이 드니? Do you feel? Do you fee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두니까 I feel. Do you feel? How do you feel? I feel angry. I feel angry. 시험 친 거 한번 주세요. 다음에 너 기분이 어떻니?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했더니 나는 목이 말라.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Thirsty 한번 써볼까요? T-H-I-R-S-T-Y. Thirsty 뜻은? 목마른.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수기 시험 뭐 틀렸을 것 같아요? 안 틀렸을 것 같은데 안 틀렸을 것 같다? 그렇죠. 안 틀렸죠. 잘했습니다. 퍼펙트.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끝났어. 끝났어요?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났잖아. 와.